지금 뭐냐 그 실습은 아마 첫 번째 실습은 과제 내는 날짜가 저번 주까지였을 거고 그 다음 실습이 이번 주까지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 관련해서 점수는 크지 않지만 밀리지 않게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잘 보이나요? 잘 나와요? 화면에? 잘 나와요. 그래요? 네. 저거 왜 나는 안 뜨지?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앞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탄성체에 대해서 변형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봉과 트러스죠. 봉과 트러스는 기본적으로 길이 방향에서 변형만 있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보와 얘는 뭐였어요? 1차원 물체긴 한데 힘은 길이축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거였죠.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면? 수직? 잘 모르겠으니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접근법을 했었죠. 하나는 베르누이였고 하나는 티모셴코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베르누이로 접근을 하자면은 보가 중립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서로 인장이나 수축만 가해졌다 라고 했었던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중립축이었을 때 위쪽은 늘어나고 아래쪽은 압축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을 했을 때 이쪽에 가해지는 국부적인 응력은 각각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가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는 각 면에 가해지는 힘이 인장이랑 압축밖에 없었는데 티모셴코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중립축에 대해서 인장 압축도 있는데 또 추가로 전단까지 가해진다라고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애초에 이 챕터에서 배우려는 내용은 1차원 길이 방향에서의 어떤 변형이나 응력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전단 응력까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냥 티모셴코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2차원 탄성론이라는 건데 2차원 물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위에서 두 가지를 했을 때는 1차원 물체였어요. 1차원 물체였고 그 다음에 얘는 길이 방향으로 인장이나 압축이 있었을 때 얘는 길이 방향의 수직으로 인장 압축이 있을 텐데 이제 2차원 물체이기 때문에 그냥 2차원 형상을 다 다룰 거예요. 2차원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생각 기본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XY 방향만 XY 방향의 힘, 그 다음에 변형이 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Z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 그거를 막 완전히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2차원 물체로 가정을 하려면은
어떤 되게 얇은 디스크를 해석을 한다고 해봐요. 디스크 두께가 되게 얇아요. 여기에 대해서 2차원 방향으로 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변형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2차원 물체로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 답을 하자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얘를 잡아 늘렸을 때 투하송비가 걸리기 때문에 인장은 되는데 그에 따라서 두께는 얇아지겠죠, 물체가. 그러니까 Z방향에 변형이 없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Z방향으로 변형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Z방향의 모든 변화가 0인 그런 물체를 아예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뭐든지 집어넣을 때 A라고 할까요?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 아까 같이 얇은 디스크를 막 잡아당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디스크가 아니라 그냥 생긴 게 막 이렇게 되게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봉일 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여기 가운데 면에 대해서 뭐 딱히 푸화송비고 뭐고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얘를 잡아당기는 거는 이제 여기 가운데 단면에 대해서 원형 단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원 물체 해석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물체가 2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얇아야 된다 그런 관점보다는 그냥 2차원 말고 여기에 수직인 방향으로는 똑같은 물체들이 쭉 쌓여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해석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2차원 디스크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 라고 하면은 두께가 되게 얇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모형이 변화가 없다 다 똑같이 생겨 있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거죠. 얘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뭐 판 그런 거 이론할 때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2차원 물체를 다루기 전에 응력이랑 변형, 3차원에서 응력 변형을 먼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Z방향 성분만 잘라내면은 걔가 2차원 해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2차원 가정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변형률 변이 관계 같은 거 뭐 그냥 다 하면 되고 평형방정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2차원 물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수업이 우리 수업 제목이 CA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초반에 CA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나 현상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직접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걔를 이산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였죠 그때? 행렬로 푸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요거 얘기 먼저 하고 시간이 나면은 이산화 관련해서 풀 거예요. 그런 개념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좀 뒤에 보면은 뭐 폰, 마이스, 응력 같은 것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할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림 4점인데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좌표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3차원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때도 배우고 유체역학 때도 배웠을 텐데
여기에 가해지는 힘의 성분은 크게 9가지가 있어요. 우선 각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겠죠. 여기서는 힘이라고 하지 말고 응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단위 부피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응력이라고 했을 때 수직 방향 응력이 있겠죠. 면의 수직으로 Z방향 양수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각 면에서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요거 세 가지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이나 아니면은 재료역학에서 유체역학에서 확실히 배웠을 거고 재료역학에서는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전단응력이 있어요. 전단응력은 어떤 식으로 가해져요? 벽면에 대해서 어떤 면에 벽면에 대해서 그 벽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가해지는데 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면에 대해서 전단응력 성분은 항상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있을 거고 하나는 요 방향으로 가는 게 있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뭐가 왔나? 아니네. 여기 면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좌표계에 맞춰서 그리자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여기 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갖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가 이 파란색 화살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노말이니까 수직응력. 수직응력은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없죠. X축 방향으로 가해져요. 이 면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를 하나씩만 썼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선 그리스 문자 tau로 표현을 해주시고 밑에다가 뭔가 문자를 적어야겠죠. 어떤 방향인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은 이 면을 먼저 보여요. 그럼 이 면에서 이 방향으로 가해진다. 적어도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야겠죠. 다시 이 면에서. 그럼 이 면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겠어요? 답만 얘기하자면은 X축에 대해 수직인 면이잖아요. X축에 대해 수직인 면을 먼저 써주시고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있는 면에 대해서 X방향 아니면은 여긴 뭐예요? Z방향이네요. Z방향으로 가해진다. 그러면은 X방향이야? Y방향? 예. X면에 대해서 Y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전단응력이라고 해서 shear stress라고 하죠. 전단이라고 씁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서 전단 응력은 한 면에 두 가지씩 가해질 수 있어요.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우리가 타우 다시 설명하자면 X축의 수직인 면이죠. 그러니까 X 먼저 쓰시고 Z방향으로 가해지니까 XZ 얘는 타우 XY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Y축의 수직인 면이니까 tau y 그 다음에 이 방향은 x죠. x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아니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shear stress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죠.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있어요. 근데 걔는 어떻게 표현해줘요? 얘랑 똑같은데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응력 지금 책에서 여섯 가지 응력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9개예요. 9개인데 이제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할 서로 대칭의 이유 때문에 대칭이라서 요 방향 전단 응력은 얘랑 크기가 같아요.
같다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얘랑 얘랑 크기가 같으니까 서로 타우 xy는 타우 yx가 되겠죠. 이제 요 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9개 성분인데 3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크기가 같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책에 있는 응력 6가지 성분에 대한 거죠. 이렇게 써야 되나? 원래는 그래서 스트레스 텐서라고 하죠. 혹시 재료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뭐 위에 줄을 두 개를 긋든 하나를 긋든 하세요. 단순히 스칼라가 아니란 뜻이죠. 원래 이렇게 쓰나요? 스트레스 텐서라고 해서 스트레스 텐서라는 거는 원래 그래서 아홉 가지 방향으로 가해지는 성분들인데 그걸 스트레스 값들을 다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아홉 가지 방향에 대해서. 근데 둘이 같고 둘이 같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밑에 거가 위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개 성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써져 있는 응력의 경우에 대한 얘기고 그럼 둘이 왜 같아야 되냐? 설명을 안 하면 안 되겠죠? 타우가 가해지는 어떤 정육면체이긴 한데 우리가 Z축에서 이렇게 봤다고 해요. 그러면은 딱 여기에 X, Y 방향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전단응력을 이렇게 줬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가해지는 전단응력 방향이 뭐예요? 타우 YX죠? 그렇잖아요. 요 면이 Y축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정력학 문제거든요, 지금. 변형을 다루는 거예요. 동력학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어 스트레스만 주면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물체가? 여러분들 동력학 때 배웠던 내용 바탕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무게중심 위치에서 회전도 할 거고 앞으로도 가겠죠. 힘이 가해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정력학 문제잖아요. 얘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제로도 못 움직이죠. 옆에 다른 물체들이 꽉 차 있는 그런 구조 역학적인 문제인데 얘만 혼자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에 반대되는 뭔가가 있어야 안 움직이겠죠? 뭐가 있을까요? 타우 여기서는 XY죠. X축의 수직인 면에 Y방향으로 가해지는 시어 스트레스. 둘이 크기가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회전은 안 하겠네요. 적어도 회전은 안 하겠죠. 원래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이 있었는데 얘가 똑같은 크기의 모멘트를 반대 방향으로 가해주고 있으니까 회전은 안 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돼요?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얘가 뭐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 이쪽 방향 병진 운동까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력학적 문제에서요. 동력학에서는 이 네모가 움직여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우린 정력학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힘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겠죠. 다른 말로 정리를 하자면은 시어 스트레스가 하나만 가해지더라도 걔로 인해서 물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력학적 문제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시어 스트레스가 각각 가해진다는 거예요. 뭐 사실 네 방향이긴 하지만 얘랑 얘는 서로 반대 방향인 거고 얘랑 얘랑 반대인 거죠. 이런 식으로 시어 스트레스가 가해져요. 전단력이 가해진다면. 그러면 이런 물체를 이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전단 응력으로만 서로 평형을 이룬 것 같긴 한데 이쪽 이쪽이 서로 밀잖아요. 그럼 물체가 이쪽으로 늘어나겠죠.
분해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얘랑 얘는 상쇄인데 이쪽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앞뒤로 늘어나요. 앞뒤 대각선으로. 그러면은 잘 보이게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물체가 뭔가 변하기는 변해요.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어떻게 변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려면은 원래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한 꼭지점에다가 얘를 옮겨서 맞춰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아니지. 한쪽 면에도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까요? 물체가? 그러면 이 변환 각도를 우리가 책에서 얘기하는 감마라고 써줘요. 감마라고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변형률이 나오는데, 그럼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변형률도 몇 가지 성분이 있어야겠어요? 이 전단 능력으로 인한 변형률도 여섯 가지 성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로 인한 변형률은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아래 첨자를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XY랑 YX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사각형을 이쪽이 아니라 뭐 여기에다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우 YX가 가해졌을 때는 감마 YX가 나오고 이쪽으로 올라갈 땐 뭐예요? 타우 색깔을 바꿔야겠죠. 타우 XY가 가해졌을 때는 감마 XY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어 스트레스, 각 전단 능력 하나에 대해서 각 변이가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입실론은 어떻게 돼요? 변이의 입실론 X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수직 방향 응력으로 여러분들이 꾹 눌렀을 때 탄성으로 인한 변화량이겠죠. XY, Z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대응될 거고 얘는 뭐에 대응돼요? 이쪽에서 감마 XY. 여기 밑에는 0이 아니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차원 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응력과 3차원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입실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형을 쓰죠. 몇 분 됐어요 지금? 23분. 23분? 잘랐다 갈게요.